어머니. 그랬으면 좋겠네. 어머니. 그랬으면 좋겠네. 지오디 팬인데. 어머, 그렇구나. 지오디 때 누구 좋아하셨어요? 저요? 저요? 괜찮아. 괜찮아. 비오니 행복한 소녀, 비행 소녀. 누구야? 예쁘다. 언니. 야. 언니. 야. 아, 금이한 여자. 아, 금이한 여자. 아, 금이한 여자. 아, 오윤아 언니. 조심해. 드라마 너무 재밌게 보고 있거든. 너무 잘하죠. 어떻게 친해지게 된 거예요? 오윤아 씨랑은 제가 작품을 세 개를 같이 했어요. 건빵 선생과 별사탕하고 외과의사 봉다리 그리고 돈의 화신. 언니 봉수 많이 좀 의지하는 것 같아, 제 속으로. 왜냐면 언니도 이제 레이싱 모델로 시작을 해서 배우로 성공을 하고 저도 모델로 시작해서 이제 배우로 자리 잡고 있는데 언니랑 저랑은 뭐 세분화하면은 다르지만 남들이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선입견들, 색안경들이. 그래서 이제 언니 보면서 좀 많이 배우고 뭐 고민 있으면 언니한테 제일 먼저 얘기하고. 야, 뭐 하나 늦게 왔어? 내가 언니가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왔지. 무슨 짓? 너 맨날 운동하고 왔지? 아니야. 내가 명품을 하나 샀어. 명품? 명품을 하나 샀어. 명품? 그 명품 아니잖아. 그치. 근데 큰맘 먹고 한 10년을 넘게 고민했던 건데. 뭐? 보여줄게. 짜란! 진짜 큰맘 먹고 뭐야? 산 거예요. 안마 의자? 응. 뭐야? 언니한테는 좀 재미없는 건데. 아, 감흥이 없어 보여. 감흥이 없어 보여. 설마 이거 하다가 온 건 아니지? 설마 이거 하다가 온 건 아니지? 어, 아니지. 이거 하다가 늦장면이나 본 거 아니지? 그렇지 않아. 그래? 언니 오늘 그래도 촬영 없었나 봐. 없었지. 어때요 드라마? 나 그 드라마 너무 하고 싶었는데. 시청률 많이 나오지? 시청률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부럽다. 부럽다. 뭐가 부러워? 50부자. 너 들어간다며. 네, 들어가요. 그래. 아, 언니 잘 됐다. 나 애기 엄마 역할이거든요. 이게 여자들 그 청담동의 하이 클래스 부유한 사람들의 약간 위기의 주부들 같은 거잖아. 약간 그걸로 통해도. 아, 근데 내가 애기가 없으니까. 내가 애 엄마 같은 건 아닌데. 그치. 진짜 새롭다. 7살짜리. 어머. 처음이지 않아? 처음이죠, 애 엄마 역할은. 언니가 근데 엄마 역할을 언제 처음 했지? 나는 엄마 역할 진짜 빨리 했지. 몇 살 때 했어요? 25. 오, 일찍 했네요. 오윤아 언니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성숙했어요. 25. 연애 시대부터 있잖아. 내 연애 시대부터 엄마 역할. 그때가 25? 그럼. 25이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연결 잘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연결 잘해? 이렇게 잘해. 25이지. 근데 작품이 좋아서 이제 연결 잘해. 사실 어린 나이에 엄마 역할 하면 약간 부담스럽잖아요. 나는 지금 나이는 좀 약간 그래도 이런 거 같은데 그래도 좀 받아들이. 근데 너는 근데 비주얼 자체가 애 엄마 같은 느낌이 별로 없으니까. 요즘 엄마들 봐봐. 누가 아줌마 어리죠. 같냐? 옛날처럼 그렇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옛날 생각에 딱 걸어야 돼. 근데 언니는 그런 거 알아? 유치원에 그 약간 뒷담화. 알지 알지. 뭐 있어? 심하지. 엄마들끼리. 어때 엄마들? 장난 아니지. 그럼 장난 이렇게 아니지. 이렇게 있다가도 한 명 없어지면 막 애가 되게 귀해지기 시작해. 그때부터 이제 집단 생활을 하게 되잖아. 내 애가 막 울고 오면은 왜 울고 왔어? 누가 때렸대? 그걸 이제 못 참는 거지. 왜 내가 이게 비싼 돈 주고 내가 유치원 다니는데 우리 애를 왜 때리? 왜 울게 하냐고 막 이런 것부터 이제 시작해서 아주 예민하고 힘들어. 아, 예민해지는 거네. 특히 예민해지지. 그때부터 예민하다는 포인트 되게 괜찮다. 애들 울고 이래.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고 자식일은 이렇게 더 붕괴하게 되거든. 아, 더 나는 넘어갈 수 있는데 또 애가 7살이잖아. 나이 어린데 얘가 뭔가 이렇게 대처를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약간 살짝 순간적으로 확 이게 오는 감정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또 더 바빠지겠네? 아니야. 어? 나는 오히려 작품 하면 다른 걸 안 잡으니까 편해.
뭘 다른 걸 하냐? 아, 하긴. 너 다른 거 나는 쉬면 많이 하잖아. 오히려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너는 쉴 시간이 없잖아. 너 운동 좀 그만해, 이제, 그러면. 아니, 하는 거 좀 느껴지는 거야. 많이 안 해. 보통은, 야, 너 운동 좀 해라. 그렇죠, 이 얘기는 그렇죠. 많이 들어도. 그렇죠. 운동 좀 그만하라는 살 듣기 힘든 얘기거든. 네. 애지가 나면. 그렇게 막 미친 듯이 하진 않는데. 너 운동 좀 그만해, 이제, 그러면. 운동 몇 개를 하는 거야? 언니도 하잖아. 오늘 아침에 거기도 갔다 왔다는 얘기가 있더라. 응, 갔다 왔어. 다른 데를 누가 그렇게 타고 왔어. 끝까지 가야 돼.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오늘 너 아침에 저기도 갔다 왔으면은 몸 좀 찌뿌둥하지 않아? 응, 찌뿌둥하지. 완전. 마사지나 받으러 갈까? 나 마사지 완전 좋아하지. 야, 너 좋아하잖아. 나도 이해가. 평생 받고 싶어, 매일매일. 그러니까. 가요, 언니, 그럼. 알았어. 좋다. 아, 좋아. 아우, 마음에 들어. 렛츠고. 가자. 어떻게 마사지를 받으러 집으로 가시네? 아, 마사지 하는 샵인가 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색채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요. 이제 나한테 필요한 컬러를 활용해서 테라피를 받으시는 그런 스파예요. 두 분의 컬러를 좀 진단을 해드릴게요. 네. 이게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 뽑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이제 물론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정도 눈을 감았다가 떴을 때 예쁜 컬러 마음에 드는 걸 고르는 거예요. 저걸 보고 있으면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 궁금해요. 빨리 골라봐. 나는 이런 색 이거가 또 이거요? 약간 노란 계열이네? 따뜻한 컬러? 따뜻한 나라 가고 싶구나. 그 비슷하네, 다. 어, 그러네. 저는 이거랑 네. 최효진 씨는 또 보색으로 고르는데요? 어? 조민혁 씨 오색 파인데? 어, 그러네. 내가 봤어, 역시. 우리는 인연이었나 봐요. 빨리 분석해주세요, 꼼꼼해. 고르셨는데 실제로 나한테 흐르는 에너지의 컬러가 어떤지도 궁금하시잖아요. 네. 네, 아, 그렇게 보면 더 정확하거든요. 열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아니에요. 아니, 왜 우리 몸통이요? 그렇지 않은데? 여성미가 풀풀 풍기고. 그죠, 여성여성하죠. 나는 좀 남성남성한데. 네, 어. 우리 여진 씨 같은 경우는 안정감이 좀 있어요. 블루랑 레드가 적절히 섞여져 있죠. 그러니까 레드는 내가 바깥으로 쓰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명확하죠, 색깔이. 빨강, 파랑. 여진 씨는 생각이 굉장히 많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 예, 자기의 주장과 생각을 명확하게 맞아, 말씀하실 맞아. 수 있는 분이에요. 저건 진짜 테스트 안 해도 나도 얘기할 수 있다. 최혜진은 자기 주장이 확실하고 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에너지가 어딨어. 세상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 난 되게 재밌는데. 솔직히 재미는 있지. 되게 신기해. 저걸 믿으면 안 된다고. 왜 돈을 쓰냐고, 저런데. 고르신 컬러들이 좀 주황 색깔 계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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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주황은 그러니까 대중의 뭔가 인기. 그래서 연예인분들이 실제로 정말 주황 색깔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세요. 그거는 많이 가지고 계시기도 하시지만 지금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주황색이 굉장히 많이 담기시는 거예요. 언니 인기 있고 싶군요. 언니 인기 있고 싶군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에너지나 기질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놀란 게 조금 더 자신감이 있으셔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소극적이에요. 너무 소극적이에요. 맞아요. 언니 은근히 좀 겸손하고 소극적이고 좀 내성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만인이 그 굉장히 걱정해주고 잘 맞나 보다. 표정이 완전 맞아요. 잘 맞는 표정. 챙겨주고 싶은 아니, 캐릭터. 아니 왜 이렇게 나를 챙겨주고 싶어 해? 제가 언니지만 진짜 챙겨주고 싶어. 아니 내가 착해. 어디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좀 어떨 때는 이기적으로 해도 되는데 내가 양보해야지. 너무 착해 언니. 내가 희생이야. 그거 정말 맞아요. 조금 힘들면 저렇게 얘기하면 눈물을 확 쏟아지. 맞아요. 뭔가 위로해주는 거 맞아요. 어떨 때는 이기적으로 해도 되는데 내가 양보해야지. 너무 착해 언니. 내가 희생이야. 그거 정말 맞아요. 그냥
천성이 착한. 전쟁이 아니야? 아니야. 전쟁이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보면은 되게 센 언니. 약간 이런 이미지시거든요? 근데 그런 이미지인 분들이 오히려 속이 여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진짜 비슷하게 여리시고. 아, 신기하다, 진짜. 근데 진짜 비슷하다. 나 놀랬어, 저. 아니, 근데 내가 요즘에 좀 약간 좀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연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계속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네. 아, 되게 어렵죠. 어려워요. 되게 웃긴 게, 그러니까 막 되게 진심으로 막 이렇게 너무 열심히 진심을 막 표현을 했는데 이게 막 되게 이상하게 반응이. 착한 역인데, 너무 웃겨. 환장하는 거 있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나는 사실 악역을 많이 했던 캐릭터에 난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했는데 나는 진짜, 물론 이제 나를 동정해주는 사람 많이 있었죠. 내가 불쌍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따발총 됐어 지금. 저게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 저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도 아 그래도 안 됐다 막 이런 거지. 나를 막 동정하거나 응원하거나 이건 아니었거든요. 아니 상대방이 더 악역인데 나를 동정. 말이 많으셨어요? 말이 많으셨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니까 이제 마음을 놓고 다 터게 되는 거지. 그 저러다 운다고. 맞아. 그래서 조금만 턱 건들면 펑펑 우는. 맞아. 되게 여려요. 약간 순기능이 있네요. 근데 저는 약간 저런 거나 타로나 이런 게 뭐 그걸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저렇게 털어놓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좋은 것 같아요.